이렇게 오셨나요? 봉지에 몰린다. 예비 나옵니다. 수당과 방법을 가지 않겠다. 이 생각을 머리에서 해서 입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예. 장에서 바로 나와. 내장이야! 오, 브레이킹 그래요. 몇 년째 동기냐? 이런 보통이야, 이거 누가 내가 배운 건데요. 야! 아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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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 씨는 아까 저 얘기를 하셨죠? 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예. 내 프로도 아니고. 그럼 열쇠도 없어요? 열쇠 받았는데. 뭐 안 하면 되죠, 뭐. 오토바이 헬멧 아닌가요? 네네. 이제 오토바이 헬멧인데요. 제가 그 뭐 생각나셨나보다. 아니 그거 아니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슬슬 한번 만들어야죠. 금방 만드는 거예요. 시간 걸리고 시간 걸리고 천 주세요. 천 주세요. 되니까요. 제가 그 복면대로 개봉했을 때 제가 그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대 인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100번을 했습니다. 복수혈전에 악몽을 잊기 위해서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가지고 거제도 있잖아요. 거제도가 극장 생기고 20년 만에 연예인이 처음으로 무대 인사를 받아요. 주연 배우들은 안 오고 주연 배우는 안 오고 제작자가 직접 태권도 가게 되면 이제 그 집을 나가잖아요. 네. 뭐 그건 보람도 있고 그래서 헬멧으로 연습시키고 네? 지금 생각하고 헬멧 하고 이제 네. 이제 헬멧 하고 이제 네. 다가가는 거예요. 네. 헬멧으로 제가 그게 구정 때였어요. 고속도로 너무 많이 막혀서 해운대에 7시에 그 무대 인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5시, 6시 된데도 이 정체가 안 풀려요. 야, 무대 인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시는 예. 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구정대 약간 춥잖아요. 그래서 양복 입고 갔어요. 그냥 오토바이 딱 왔어요. 오토바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차. 아차, 잘못됐구나.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오토바이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오는데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뒷좌석에서 한 시간 가량을 달려갔어요. 한 시간 가량 극장에. 근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왜 이 영화를 하는가? 내가 왜 이 영화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매달리면까지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가다가 이제 한번 섰어요. 이렇게 딱 섰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어? 장갑을 안 줬네요. 한참 달렸는데. 어렵게 했네요. 완전히 얼었어요. 그래. 그리고 어? 그 사람 이거 쓰고 있더라고 이렇게 별로 안 추워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눈을 탁 뜨면요 그 사람이 도로로 안 달리고 인도로 달리는 거야 시간 맞추려고 정말 영화야 딱 도착했어요 보통 이제 극장에 무대 인사 가면 좋은 차 탁 해서 한 두 명 먼저 내려가지고 문 열어주고 탁 올라가면서 막 와 하면 탁 하잖아요 그런 그림이죠 보통.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오토바이한테 팍 들어가가지고 내가 탁 이거 탁 내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거 그 와중에서 내가 무대 인사를 다녔던 그래서 그 헬멧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작가분하고 좀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장갑을 원하실 텐데 그때 분명 장갑이거든요 장갑을 원하실 텐데 미리 얘기를 안 할 거니까 헬멧이 있어요 제가 그 저 시사회 할 때 갔었거든요 네. 아 이경규 씨의 그 모습은 진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긴장하고 예 초조하고 차에서 이렇게 타고 가면서 가끔씩 이제 그 2차선 다리를 틀어놓고 2차선 다리 위에 오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야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굉장히 굉장히 무슨 말이야 이 컨셉을 감동의 컨셉으로 앞에가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감동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고춧가루 뿌린다. 어떻게든 편집한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이 지금 약간 이 삐를 느끼셔가지고. 좀 약해가지고, 감동 필로 싹. 그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냥 참. 이경규 씨 앞에 그냥 헬멧이. 이거만 덜렁이잖아. 내 이거를 방지하려고 네. 감동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쓱 제 옆으로 자꾸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쓱.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나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내 게 아니다, 이거야. 됐어요. 다른 얘기하면 돼요? 예. 참 존경스러워요. 그죠? 예. 우리 제가
개그맨 저 선배님이 이렇게 아, 저 그럼요. 영화 제작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이런 거 정말 저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제가 그 97년도쯤에 네. 한창 그 허리케인 부르라는 거 할 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스키장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그때 제가 사고가 한번 나서 방송을 한 6개월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네. 교통사고 다니고. 크게 났었죠? 아, 꽤 컸어요, 제가. 예예. 예예. 세심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데. 터미네이터예요. 예. 그래서 그저 119 차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기절을 했다가 수술 직전에 깨어난 거예요. 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대요. 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입었는데 이런 요청을 하는 환자는 정말 처음이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까지 저 아직 어른이 아니었어요. 참 민감한 얘기인데. 마침 이렇게 수술을 하는 분이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어른이 되고 싶다고 어른이 되는 수술을 좀 같이 좀 해달라고 그래 수술 차장님 부상 와중에 그 개인적으로 흥분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수술 의를 붙잡고 손을 잡고 같이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한 다음에 약간 그 이식을 해야 돼요 피부를 아.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마침 어른이 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버리기도 뭐하니까 이 이심을 예 네, 이심을 해준 거예요 여기다 그분 지금 여기 살이 집에서 며칠 기르고 다녔는데 약간 인체의 신비를 느꼈네 왜? 너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없이 예 제일 수술을 했어요 아. 다른 쪽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잘라낸 피부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겨드랑이 부위 쪽으로 잘라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아유, 사실 제가 뭐 여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 스포티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겨드랑이 쪽 피부가 이식이 돼가지고 그래요? 색깔은 괜찮은데 털은 안 나요? 털이 나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야 저리가! 아 진짜. 에이 정말 사람이 진짜 털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 반팔을 못 입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될 때는 가끔 이렇게 네, 면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어머 이해하다 그게 인체 신비라니까요 일로 옮겼는데 여기서 털이 나요? 그, 더 심한 거는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네. 땀이 나요 진짜요? 아니 저 신기하다니까요 여기서?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쑥스러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왕 원마취에 예, 두 가지 수술 했군요 그렇죠 예. 한 가격에 두 수술 예. 원마취에 두 수술을 하셨어요 진짜 허접한 인생이에요 야. 아니, 저 이윤서 씨 그 저 삼겹살 쌈싸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가공합니다. 왜요? 왜요? 7분 걸려요. 왜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삼겹살을 올려놓고 뭐 해가지고 먹... 이렇게 먹죠. 네. 그게 아니에요. 상추를 쫙 핍니다. 그 위에다가 깻잎을 하나 닦습니다. 거기다가 마늘을 하나 올려요. 네. 그다음에 풋고추를 하나 올려요. 파슬이라고 그래요? 파채. 파채를 탁 올립니다. 그다음에 삼겹살을 올려요. 고기까지 한 3, 4분이 걸려요. 신중하게 올립니다. 진짜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예. 거기다가 밥을 또 살짝 올려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다 상추를 하나 더 올립니다. 오. 그래가지고 딱 접어요. 예. 접으면 이만합니다. 진짜 이만해요. 그리고 여기가 입안으로 넣는데 한 40초에서 50초가량을 소모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를 밀어 넣는다 이렇게. 아 정말이라니까요. 잘 씹히지도 않을 텐데요. 그럼 딱 다 들어가면 네. 이렇게. 요게 먹는데 한 3, 4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총 7, 8분이 걸려요. 보통 1시간 동안 한 7덩어리 먹어요. 7, 49. 49분 소요됩니다. 밥 되게 빨리 드시잖아요. 나는 밥을 후룩 막 먹잖아요. 네. 야, 이거 먹는데. 야. 답답하시겠다. 답답한 정도가 네.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추해 보여요. 김용만 씨, 조영기 씨, 나 4시서 술을 먹으러 다녔어요. 네. 새벽 2시인가 넘어서 호텔에 들어왔어요. 다 멀쩡하고 얘만 갔어요. 왜? 내 옆방에 잤는데 밤새 떨어지더라고 침대에서. 무닥 들어가 쿵! 그리고 한 5분 동안 조용해요. 5분 동안은 기어 올라오고. 근데 조용해. 깨끗해요. 딱딱은 뭐예요? 라이터는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굉장한 골초셨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시골로 이 고모 결혼식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좀 귀찮으니까 아버님이 오른쪽 다리 옆에 항상 붙어 있어라.
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 그냥 목숨같이 붙여다녔죠. 그냥 어디 가나 이렇게 따라 붙여다녔는데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는데 하객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제가 밑에 있는 걸 깜빡하시고 담배를 좋아하시니까 툭 피시다가 툭 털다가 제 머리에다가 담배를 그래서 김이 막 나니까 머리가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결혼식장이 뒤집어지고 막 청소들이 뛰어나가고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여기다 이식을 했던 제가.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이윤석 씨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자기를 던졌어. 네. 아유 이건 이런 거죠. 이윤석 씨한테 얘기 하나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다고 뭐 이식을 받았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그 생로병사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얘기해야지. 그래도 덜 초해 보인다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이걸 했으니. 이 닥터스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하세요. 뛰어들어야 뛰어들어서 사실 유재석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떼면 끝이죠 뭐. 뭐가? 산소호흡기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해줄게. 박명수 씨는 혼자서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혼자 해도 충분히 잘해요. 진심이세요? 네. 진심이세요? 뻥이야! 뻥이다. 뻥이야! 야 이게 아니 어쩜 이렇게 밖에서 얼마 전에는 고장난 그 여기서 뻥이 땅 터지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미국에서 주얼리 마트에 갔어요. 네. 다섯 명 정도가 같이 갔어요. 근데 막 레게 머리하고 힙합 옷 입고 막 이런 룩을 하고 다니니까 약간은 좀 불량스러워 보이고 약간은 깽처럼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반지를 사가지고 딱 나와서 차를 탔는데 네. 차를 후진을 딱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프리즈 그러는 거예요. 꼼짝마? 네, 총을 딱 대고서 그래서 그 전에 그 주얼리 마트에서 도난 사고가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미국에서 네, 총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한 거예요. 수갑을 찬 채로 분장차에 다 탔죠. 근데 이제 제 친구 중 한 명이 대구에서 온 친구 한 명 있는데 네. 미국에 온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영어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친구가 남아갖고 나오라고 come out 계속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카노 뭐 계속 모르는 거예요. 무슨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무서워서 안에 있는데 그 경찰 네 분 중에 한 명이 교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금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네. 한국말을 잘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아, 약간 서툴게. 네, 그 분께서 총을 들이대는 상태에서 오케이 잠깐만 조금 앞 옆에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잘 못 하시니까 오케이 조금만 옆으로 나와봐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 나가서 뒤 돌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도니까 경찰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No freeze 그러면서 이 한국 경찰이 No 움직이면 싼다 움직이면 싼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면 쏜다 근데 계속 움직이면 싼다 내가 싼다 계속 그러니까 이 친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움직이면 내가 싸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서워서 뒤를 딱 돈 거예요. 이 한국 경찰이 이제 계속 막 얘기를 한 거죠. 너 혹시 영어 쬐끔해? 영어 쬐끔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야, 너 왜 말 안 해? 너 병아리야? 이런 거예요. 너 병아리야, 이거를. 야, 너 병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주얼리 마트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아, 쟤네는 훔친 게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풀려난 적 있죠. 이야. 대단하네요. 조영기 씨가 그 미국에서 겪었던 얘기 알아요? 몰라요. 뭐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 조영기 씨가 그 미국에서 술을 먹었어요. 네. 그 미국에 이제 갱스터 뭐 이렇게. 그쪽 계통 있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가 봐요. 한국 스타일로 뭐 야 뭐 마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친하니까. 근데 밑에 있는 동생들이 보고 너무 조영기 씨가 그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총을 겨눴어요. 딱 총을. 그런데 형기 형이 총을 다 꺼내길래 총을 치우면서 기사등이 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칼은 무수해도 총은 우리가 생소하잖아. 그렇잖아요. 칼을 대서 저희가 손을 밀었었는데 총을 대길래 이 자식이 웃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요. 그 동생들이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총을 들이대는데 그걸 치우고 기사대기를 들었죠. 조영기 씨 얘기. 야. 아, 이거 재밌는 얘기야. 오랜만에 삐졌어요. 야,
선배 살아있네. 아, 예. 아, 아, 이경규 죽지 않았네. 아, 진짜. 야, 내가 죽긴 한 거야. 아, 이번에 근데 무슨 영화까지 그렇게 수입이.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그, 동물 영화예요. 네.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내 친구가 프랑스인은 아니에요. 45, 네. 네. 아니 표정이 내가 프랑스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표정을 방금 지었잖아요. 네. 그냥 이게 취득해 주는 거예요. 네. 한국인 친구도 없네. 아, 네.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동물 영화 하나를 봤는데 재밌다고 그걸 나보고 이제 수입을 해라. 수입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더빙을 했어요. 아, 여기는 일단 저희가 이제 희극인실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선후배도 될 수 있고 자칫 방심하면 이경규 씨가 막내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꽁트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겠죠. 하나, 둘, 셋! 경규야. 경규야. 이경규야. 민석 씨,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이경규야. 아니, 아니, 자꾸 경규 얘기하지 마. 아, 예. 경규는 머리가 나빠. 아, 이게 웃으면 쏘는 거군요. 내리고 막막 한번 돌려봐. 막막 한번 돌려봐. 그런 거 잘해? 명수야, 너 저 승철이 형은 잘 내지? 너 그거 한번 해봐. 아, 이때 경기하고 얘 막내 하자. 너 먼저 해봐. 재석아, 너 둘리춤 좀 춰봐. 야, 예, 선배님. 저 봉선 선배, 그럼 제가 먼저 하고요. 그래, 그래. 명수 시킬게요. 쫙 들어가면서 한번 해봐. 야, 미선아, 뭘 봐. 나와. 야, 너 엘리베이터 한번 해, 엘리베이터. 야. 박민성, 너 늦깎이 아니야.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내가 한번 해봐. 그거 해도 될까? 그래, 말해봐. 감사합니다. 문 닫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야, 야, 넌 가수나 왜 희극인실에 들어와? 쟤는 내 마음이지. 넌 개그맨. 너 개그맨 하고 싶니? 지금은 조금. 아, 그래? 아~ 개인기 있어, 개인기? 개인기는 없어. 아, 없는데? 근데 무슨... 어, 그러면 거? 말을 좀 잘하나? 얘도 개인기 없는데 하잖아. 넌 나가 있으라. 가수잖아. 너부터 나가라. 야, 야, 아, 미치겠다. 손발을 다 묶을 거니까 너무 좋아. 아, 저기 저 윤석이도 뭐 개인기 혹시 뭐 없나? 팔목에 털 나잖아요. 개인기지? 그거 진짜 재명 같은 거. 훌륭한 개인이네. 경규야, 왜 노래 해봐. 뭔 노래를 해, 형. 그거 잘하잖아. 욕심쟁이 이거 잘하잖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야! 형들 배우지 마. 아, 당연하지. 그 심신이 형이 했던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욕심쟁이. 욕심쟁이. 말아라. 네가 그러니까 캐스팅이 안 된 거야. 야, 진짜 우리가 가족 같으니까 웃어준 거야. 야, 너 진짜 코미디는 너 뭐라고 생각하냐? 넌 뭐라고 생각해? 야, 명수야, 넌 뭐라고 생각해? 코미디는 하이 코미디와 슬랩스틱 코미디, 블랙 코미디로 나눠줄 수 아, 있어. 아, 그 블랙 코미디는 뭐야? 좀 이렇게 저 우울한 코미디를 얘기하는 거야. 아, 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슬랩스틱 코미디는? 슬랩스틱 코미디는 직접 해봐. 여기 좋다. 뭐라고? 나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 근데 저기 개그맨들이 꿈의 무대야. 나 지나갈 테니까. 그래. 불러보라고. 그래, 명수 한번 불러줄게 내가. 어. 명수야. 왜? 에이. 왜? 에이. 아이. 야. 아이. 형 뭘? 야, 내가 기회를 만들면 네가 그걸 내려 먹어. 너 아이디어 많다며. 무슨 아이디어? 우리 프로그램 아이디어 좀 내보자. 야, 뭐 저 하늘에 별이 떠 있어. 어, 그런 걸 가지고 밤에 할 수 있는 계획 한번 만들어봐.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아, 별들에게 물어봐 하라고. 아,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냥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심심하지 않을까? 지금. 바보춤 한번 쳐줄까요? 바보춤? 그래, 그래. 에너지 실어대. 재밌다. 야, 그거 재밌다. 재밌다. 괜찮네. 아, 우리 막내지만 정말 참 너무 기분 좋은데. 야,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해보는 건 어때?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해보면서. 경기야, 눈을 돌리면서 하는 건 어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아, 눈을 돌리면서. 그래. 그래. 자연스럽게. 그래. 보고 싶어요? 아, 그래. 야, 진짜.
진짜 우리 경규는 가지고 있는 재주가 많아. 야, 우리 진짜 희극이실에 보물이 들어왔다. 이게 희극이실에 후배로 들어오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경규네! 어떻게 지냈어? 아따고, 적응하기 힘들구만. 아니, 우리는 다리요. 그냥 다 됐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뀌어. 아니, 저, 그래. 몇 년, 코미디언 몇 년 했어? 나하고 오래 했지. 한 30년 했지? 한 30년. 아니요. 거기 예전에 그 콘테스트 했을 거 아니요. 그 뭘로 통과 붙었는가? 중국말 해가지고 들어왔지. 아, 중국말. 아, 좀만 해봐봐, 좀만 해봐봐. 희극이실. 근데 여기 뭐 희극이실이나 여탕이나 마찬가지구나. 중국말 한번 해줘. 머리 한번 해봐. 예! 예. 아유, 예. 아유, 야, 재간둥이 아니야, 어, 경규네가. 빵! 그래. 어, 야, 한번 들어보자. 샤오린 쏠! 경포! 오메자 딩싱 문동쇼! 황파이홍! 나도 중국말 좀 하는 게 없어. 아, 뭐요? 와이카스 니 바바 니 바쥬야! 알아듣는겨? 너 그런 거 하지 마,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이, 저, 자는 거, 저기, 외국에서 친구들이 많은 게. 인터내셔널이요. 이게 좀, 저, 또, 노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 대화가 그리워. 아니, 경기 때 말이요. 네. 30년 되다가 했더니 코미디언이 된 걸 후회한 적 있어? 후회한 적 있지. 언제 후회했어? 언젠가 하면 이게 그, 사람들 다 알아보니까. 아, 나 불편해요. 나는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걸 별로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아. 쑥스러운 말 할 테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게요. 아저씨, 아저씨는 왜 안 웃으세요? 그러는 게요. 그날 조용한 대로 불렀어, 그 학생을. 너 같은 혼자 있을 때 웃니? 아이, 근데 말이요. 맞아. 여학생 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야. 뭐요? 팬 사인을 건디 말이야. 아니, 난 멀리서, 한참 멀리서 한 여학생이 그 편지를 주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아, 글쎄, 동방신기 욕하지 말라고, 슈퍼주니어 욕하지 말라고, 그런 편지들이 오는 거야. 그래갖고 한 번은 한 팬이 편지를 갖고 오길래, 야, 동방신기 욕하는 거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인제는 익숙해졌어. 인제는 익숙해졌어. 근데 이런 게 있어. 내가 볼 때 뭐요? 우리 저 재습댁이 너무 착혀. 너무 모범이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요. 우린 거칠잖아. 해피투게더 저 시청자 게시판을 봐도 최다 내욕이요. 그거 어딜 가나 있는겨. 아니, 나도 저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명수 댁이 나쁜 것이 아니고 워낙에 착하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야. 우리 아니게 또 이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 나는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나한테 이러더라고. 뭐라고? 요즘 뜸하대요. 그러면 아마 재석대 같으면 아 그래요? 그럼 요즘 뭐 좀 그렇지.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화가 화나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는 것이요. 재석대가 너도 좀 사고를 쳐. 아, 그래야지. 어? 아니, 나는 싸움을 못 뛰어. 싸움을 하고 못하고 우리 싸움을 할 줄 알아 싸움 하는겨? 그런 거 좀 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 어찌됐든 저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 그래. 아, 정말. 나 이거 참 힘들구만. 아따, 오래 해. 이게 힘들어? 해피 선데이가 힘들어? 해피 선데이가 더 힘들지. 자, 어찌됐든 꽁트는 꽁트는 올라야지 마시게 꽁트는 꽁트는 올라야지 마시게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두 번째 손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씨, 유준상 씨, 유채영 씨, 그리고 허연희 씨. 아, 오늘 두 번째 손님이거든요. 허연희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박명수 씨가 얼마 전에 그 야심차게 준비했던 코너 한 주 만에 막을 내렸지만 박명수의 게스트 고발 그거 보셨다고요? 손발이 너무나 우그러들어서 발에 어찌나 힘을 줬던지 쥐가 났어요. 아, 정말요? 발바닥이. 오늘 그래서 황현희 씨가 직접 박명수 고발을 준비를 하셨다고. 게스트 고발은 바로 이것이다. 아~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희 PD의 게스트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먼저 김정호 씨,
이 남몰래 기부라는 선행으로서 온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김장호 씨가 기부를 한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유재석 씨도 뭐 잘 알고 계시죠? 아, 예, 그럼 잘 알고 있죠. 방금선 씨도 알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남몰래 기부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는 기부 아닙니까?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김장호 씨. 김정우 씨 한 말씀 해보시죠. 됐습니다.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니라. 아, 저 다 알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 자, 두 번째. 두 번째 게스트들의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자, 요즘 결혼에 성공하고 새 앨범을 내며 활발히 활동 중인 이추영 씨도 역시 게스트 고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새 앨범 타이틀곡이 좋아라는 곡이죠. 네. 네, 들어봤는데 솔직히 웃기려고 낸 거죠. 아니, 저는... 심영래 씨의 캐롤이랑 뭐가 다르니까? 업, 다운, 업, 다운, 달릴까, 말까? 시정 조치 들어갔으니까 적으세요.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 좋아 아닙니다. 유채용 혼자 좋아. 우리 TV가 잘 모르시겠지만 박명수 씨 오줌 쌀 때 물 잘 안 내립니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박명수 씨 오줌 쌀 때 거품 엄청 납니다. 아니 앞사람이 너무 내리고 가니까 뒤끼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진짜 추워. 아, 수압이 약해요. 수압이 좀 약해서. 아, 왜 형만 수건 이렇게 여기만 노래. 아, 이거 수건을 또 왜 이런 걸.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커피, 커피! 아, 이거. 누나 얘기해도, 누나. 아유. 저희 커피 다 마셨는데. 업다운이 신문 선배님이 하신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달릴까, 말까. 후전하셨네요. 듣고 보니까, 예. 자, 오늘도 뭐,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의 초대분들 계신데 콘서트의 달인, 김장훈 씨. 그리고 또 두 분 하면 또 뮤지컬.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 겸 뮤지컬. 그렇죠. 지금 또 이번에 두 분이 함께 삼총사라는 뮤지컬을 하신다고. 아, 진짜요? 아, 그렇군요. 어떤 역할이신지요, 우리 박건영 씨가? 아, 저는 삼총사에서 달타냥. 주인공. 지금 달타냥이 주인공 하니까 지금 유재석 씨가 경직되셨잖아요. 저는 삼총사에서 제일 큰 형 아토스 역을. 아토스. 예전에 만화로 많이 봤거든요, 달타냥.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야, 그럼 그거 다 개분장하고 그거. 아, 만화가 그래서. 아니, 만화가 너무나 유명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만화를 봤고. 언제부터 공연이에요? 5월 12일부터 아. 6월 21일까지. 아, 저는 보러 가려고요. 야, 그래요? 진짜 모를 때부터 보고 요거 봐야겠다. 김장훈 씨는 사실 그 지금 매 주말마다 지금 공연하고 계신데 콘서트를 오늘만 공연이 없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또 제 주중에 필요해서. 쉬어야 되는데 나오셔서 어떡해요? 아유, 또 뭐 방송 이것도 그 우리 저 광수 PD가 그 딴 데로 가잖아요. 네. 음악 프로로 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 예, 예. 사실은 뭐 이런 뛰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상황이 바뀌고. 일을 새로 하셨나봐요. 네, 라미네이트.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싸우다 이가 깨졌어요. 예. 항상 이제 땜빵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그러신 거예요? 네. 예. 저는 네. 아, 박명수 씨가 그 방송에서 그냥 일부러 침 흘리고 코 흘리는 줄 알았는데 아까부터 이제 이쪽에 콧물이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상해요. 네 머리 신경 써요. 지금 인사도 제대로 하는 유채영 씨한테 네 머리 신경 써가 뭡니까? 아,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공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넘어가는 거죠. 돌아와요, 돌아와요. 일단 저 유채영 씨가 사실 그 아시겠지만 드디어 오랜만에 새 앨범을 내셨습니다. 노래 제목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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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우리 둘이서 같이 조용하게 멀리 멀리 가고 싶은데 두 손 꼭 잡아. 이게 아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이모션 한번 듣고. 아니 이거 저번에 제가 다 털었는데 이게 또 남아요. 저희는 계속 제작해요.
사실 뭐 그 뮤지컬 두 분이 함께 공연을 하신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제가 처음 뮤지컬 데뷔했을 때 네. 그때 형님이랑 하고 아, 이번에 네. 네. 제가 97년에 이제 그리스란 뮤지컬을 아, 예, 예. 좋은 작품이죠. 유랄류 그거 그리스 코따또 아, 이 코도 왜 이런 거 있죠? 에이씨 아유 제가 데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예. 건영 씨가 이제 전혀 상관없는 친구인데 공연을 한 30번 넘게 아, 진짜요? 아니 그리스라는 작품이 너무 재밌었고 유준상이라는 배우가 너무 멋있었었어. 그때부터 뮤지컬 배우 꿈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와서 인사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0번 넘어가니까 아니 도대체 쟤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얼큼하게 잘생긴 네. 데다가 그랬는데 쫑파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박건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공연을 30번 넘게 봤습니다. 나중에 공연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플레이라는 공연에서 아~ 이 친구가 이제 두 분이 처음으로 또. 무대에서 주연을 맡은 거죠. 아~ 오랫동안 두 분이 저 지낸 이 알고 지낸 사이라 네. 호흡도 굉장히 좀 잘 맞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제가 할까요? 나 오늘 약간 낑긴 느낌이야. 캐스팅이 뭔가를 빵꾸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장훈 씨 제일 먼저 섭외했어요. 그럼요. 네. 진짜로 먼저 섭외됐었어요? 아니. 어떻게 섭외됐어? 어떻게? 형님이 제작진에 문자 보냈대요. 이번 주 쉬는데. 그래서 답장 보냈대요. 뭐라고요? 근데요? 아니 이번 콘서트에 근데 그 김장훈 씨가 그 김장훈 씨만의 정말? 댄스도 예 보여주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와 진짜요? 아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보면 무슨 뭐 캐릭터가 뭐냐 내용이 뭐냐 뭐 이렇게 네. 좀 점점 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뭐 김장훈 씨 공연하면 연출가로서도 전설적인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아, 예. 본인 말고 다른 가수 공연도 기획해요? 어, 빅뱅에서 어, 진짜? 그리고 또 뭐, 싸이 오 이소라 씨 다 잘 됐어요? 잘 됐죠. 오 형께 안 됐죠 형께 잘 다 좀 배우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진짜 뮤지컬 배우들 미안합니다. 뮤지컬 배우들 그런 거 좋아. 뮤지컬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뮤지컬 뮤지컬 하면서 진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뭐예요 유채영 씨는 어떤 노래 중에 커피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노래 유채영 씨는 커피 언니가 넓어지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래갖고 코피 팍! 하는데 코피 팍에서 나 콧물이 팍! 떨어지는 다행인데 팍! 하다가 여기 걸렸어요 이렇게 벌써 앞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돌아야 되는데 손 돌 때 이걸 같이 감겼어요. 아니, 콧물 얘기 하셔서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싹 하면서 막 털어내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아, 이렇게 닦으시는구나. 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손 이렇게 들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서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네. 되게 정적인 슬픈 연기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콧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막 움직여서 털 수도 없고 이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안 떨어져. 달려 있죠. 어 달려 있는데 이제 너무 내려와서 빨리지도 않는 그 상황. 네. 웬만한 이런 연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연기는 좋은데 이미지는 웃긴 거야. 사람들이 앞에서 크크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래요? 아 뭔가 연기라는 척하면서. 아니 유준상 씨도 혹시 공연하다 보면 그런 뭐 이런저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대구 공연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초대돼서 왔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같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공연 때. 원래는 아닌데. 네, 아닌데. 아 대답을 해. 우리 선배 배우한테. 너는 행복해야 돼. 저 행복해요. 뭐? 몰입도 안 되고. 넌 왜 날 배신했어? 배신하면 나빠! 막 그런 거야.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아, 어린이들이가. 한 시간 반 내내. 그게 몰입을 해서 어린이들이. 네, 너무 몰입해서.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큰 박수를 쳐주는 거야. 야. 거기에 눈물이 막. 아.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었거든요.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예. 김장훈 씨 공연은 되게 특이한 것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때마다. 볼거리가 많죠, 볼거리가. 예. 예. 아니, 사실 그 공연에서 사용하는 의상 소품을 직접 오늘 좀 그 몇 가지를 아, 그래요?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게 저 이게 뭐예요?
우산도 있고 모자도, 모자도 있고. 아니 근데 저 두 분이 같이 공연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유채영 씨하고 우산을 입으시니까 두 분이 함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예. 아 이거 저희가 입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입고. 이거 쓰고. 아 이거 저희가 쓰는. 저 이거 저기. 아 저기. 하트 아니에요? 이게 비잖아. 영재야. 아, 그 비야. 그 가서 기도하시겠다가. 이거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비가 아닌데. 야, 이거. 야, 이거 중국 문화 사잖아, 이거. 야, 세진이 하원. 아니, 이거 처리. 아, 나 진짜. 들어가셨다가. 아 형,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있어. 아니 그만 이게. 안 들어가. 왔어. 계속 많으시죠. There's nothing shape of my heart. 나와 이제. 나와. 아 잠깐. 둘, 셋. 네. 흔들리는 나의 모습. 그렇게 미친. 대이하기 싫어 누군가 나타나봐 왜 우냐고 물어봐 이쪽 있어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싫어서 여기서 아 되게 왜 뛰어 되게 처지어 춤을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야겠다 이게 물어봐도 어쨌든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대로 싸고 싶어. 아니, 대학을 피한다는 낯짝이. 우리 이거 하려고 일부러 여기. 빡 떴어, 빡 떴어. 그럼 뭐가 빡 떠요? 형, 나 이거 주면 안 돼? 정토 마치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네요. 이거 공연장에서 하면 진짜 많은 분들. 재밌어 하시겠어요? 아주 배꼽 잡으시겠는데요? 또 아주 그 저희들도 했으니까. 아쉬워. 아까 비랑은 많이 다르다. 아 그러니까요. That's not the shadow man. 우산 같이 해줘야 돼요. 우산 피시고요. 나온다. 나도가 끝나고 아, 두 분이 진지하니까 더 재밌네요. 삼촌 석대 한번 입고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옷 좋아해요. 아, 그래요? 까만 네. 같아요. 좋아요. 아, 저 잠깐 한마디 해도 되나요? 예, 예, 얘기해주세요. 카메라 어디 보고 해야 돼? 예, 예. 동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아빠도 이러는 거 정말 힘든데. 이러면 안 그러면 방송 분량이 없어. 아빠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너 또 운다. 새끼야. 아빠 안 나면 또 울잖아, 이 새끼야. 아빠 나왔다. 이제 울지 말고. 못 맞힌 거야. 테이크 하고, 테이크 하고. 사실 그 조금 전에도 그 동호에게 네. 메시지를 띄웠잖아요. 네. 우리 저 윤준성 씨가. 예전에 저 홍은희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아드님, 그 동호군이 인사를 잘 안 해가지고 네.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다시 해. 그러더니 나가서 문을 닫고 다시 배를 눌러. 그게 아들한테 예. 어마나 굉장히 동우군에게 엄격한 네. 아버님이거든요. 우리 저 유준상 씨가. 근데 그게 엄격한 아버지가 비옷이라고. 예, 그래서 브랜드 동우군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예. 아니죠. 근데 그거 홍은희 씨가 얘기해 주신 거 사실입니까? 그게? 예, 그럼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 마주쳤는데 인사 안 하면 인사할 때까지 계속 눈을 마주 보고 있고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러셨습니까? 그게 저 유준상 씨하고 홍은희 씨 사이에 동우군이 가끔 잘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 자고 눈을 떴는데 동우군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인데 인사를 안 하면 계속 보고 있대요. 인사를 할 때까지. 예. 아니 이제 좀 컸다고 예. 이게 딱 보고 딱 눈 마주치면 바로 눈을 감아요.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바로 눈앞에 이렇게 해줘. 한 5분 동안 누가에게나.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신눈 떠다가 걸려갖고선 걸렸어. 이렇게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처음이라도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 잘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애들 존댓말 시키고. 예,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저를 네. 계속 노려보시더라고요. 아, 네. 인사 하나만. 가서 바로 인사드렸죠. 저는 맨날 미장관인데 옆에 어떤 꼬마가 오더라고요. 옆에 와서 저 미용하는 분한테 누나, 이 사람이 그 오페라 부른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확 받치면서. 예. 네, 근데 뭐 그 부모님 옆에 계신데 가만 계시죠. 그냥 계셨어요. 네. 유준상 씨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좀 그 좋을까요? 바로 이제 이놈의 새끼.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안 되지? 아. 근데 부모님 옆에서 아니면 남의한테 그래요? 그렇지, 애가 그러실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애 기죽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지키고 지켜야죠. 아 이렇게 좀. 아니 저 안 쳐도 그러니까 박건영 씨는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 어? 야 박건영이다 박건영 도서실 앞에서 애들이 그러면은 뭐? 어? 내가 네 친구야? 야 진짜 불러요. 불러서 어 건영이 형이다. 어 건영이 오빠다. 저는 그냥 꼭 가르쳐야 돼. 아 얘기를 하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꼬마 애들이 떠들고 있다. 그럼 지금 왜 뭐 남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애를 지금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서 죽을래? 이목 있으니까 아 바깥에서 다 웃고 있어. 아, 식당에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 어? 조용히 해.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아 무서워. 지켜보고 있다. 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린 마음 몰라서 어 아버지 한잔 걸치셨네요. 아버지한테 걸치셨네요. 걸치셨네요. 그렇죠. 딱 하더니 이제 그때 당시 아버님이 양궁을 하셨는데 왜? 화살 10개를 딱 집으셔갖고 진짜 종아리를 10개 다 부러질 때까지 10개로? 예. 화살 쏜 게 다행이지. 아버지 윤리한 테네요. 아버지. 근데 그렇게 맞고 이제 그 많이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는 못 잠을 못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들어서 악을 받는 건데 등에 이제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콧물일 수도 있죠. 거기에서는 그게 흐름상 눈물이어야 될 거예요. 침뱉고 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아드님께 친구가 정말 드라마에 나왔을 것 같은 그 얘기예요. 딱 그때 결심한 게 아 내가 정말 가출은 하지 말자. 아, 내가 딱 결정한 게. 예. 홍은희 씨랑 교육 문제 때문에 좀 다투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게 맞아서. 시켜요? 예, 맞아서. 빠져나갈 구멍이었구나. 강민선 씨는 애들 교육을 안 시키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얼마나 자상한 어머니인데요. 제가 봤는데 박명수 씨 너무 궁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 아니 왜냐면 너무 바쁘시니까. 진지하게. 네. 저는 되게 무서운 엄마. 엄격할 것 같아요. 어른한테 항상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그럼요. 하다 보니 자식 자랑이 됐네요. 예. 아, 예. 아니 그때 왜 홍은희 씨가 나와갖고 유진상 씨 장모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리 찢었다고. 예. 네. 어떻게 다리를 찢을 수 있어요?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건재합니다. 건재하고 몸도 이렇게 유연하고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멘트를 어떻게 뭐 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션 보듯이 장모님 거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제 장모님 거기 앉아 계십시오. 예. 예.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턴 두 바퀴 돌고 그러면은 이제. 장모님이 일단 저 역할을 좀 해주시죠. 예. 장인어른 해드릴게요. 장인어른 해주시고 우리 저 홍은희 씨 역할을 우리 저 신봉선 씨가 좀 해주세요. 엄마! 홍은희야 너무 사랑하게 해주세요. 야! 나이가 많다. 저한테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흙이 들어가기 되기까지는 흙이 들어가기 되기까지는 야. 아니 그래서 저기 자네는 뭐 특기가 있나? 아니야, 아니야.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네. 야, 띵동하게 띵동 일어나서 해야지.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저 그 저 네 그래. 남자친구가 온다는 얘기야? 네 아버지.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래. 준상 씨 들어와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앞에 문 있네. 문 있네. 문 봤어요. 열고 들어와요 문. 네 문. 미달 씨. 계단이네. 계단이네. 괜찮아요? 8층이네 엘리베이터네. 아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길어요. 길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말로만 들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네. 근데 저 남의 집에 우리 빙손이야? 안 돼 이겨는 안 되네. 아 저 오른손에 뭐 들고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저 이거 흑채입니다. 아유, 역시 잔치에는 잡채와 잡채와 흑채. 잔치에 빠져선 안 되는 2대 음식인데. 조미료를 사오나요? 조미료 흑채가. 몇 살 만? 11살. 안 돼. 이거 안 돼. 야이 도둑놈아. 11살이면 도둑놈이지. 기운 딸려서 안 돼. 어머. 저 지금 이러면 저 가실 분위기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세요. 이웃 양반이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 놀러 오래서 놀러 왔는데 뭐가 잘못인가. 앉아요. 앉아. 아이고 참. 그래. 뭐 앉아. 그래 내 저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자네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아니에요. 오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니 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걸 한번 보여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리를 좀. 오. 아이 저 유연한 친구. 이제 여기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씻습니다. 이렇게 씻습니다. 턴 돌 수 있나 턴? 턴 여기 지금 짧아서 이렇게 걸었다고 치고 이제 예. 저 천장에 머리 타면 내가 허락하겠네. 그 정도 돼야 돼. 저 다음 자네 들어오게. 다음 자네 들어오게. 두 번째 신랑 후보. 예. 신랑 후보일세. 자. 아프리야. 아. 날 차울이 있는데 유바 점프 잘해요. 저 자네는 비 오는 날 백바지가 뭐야? 아니 아버님 저보다 어리시죠? 여기 너 웬일이야? 제 딸 아 네 딸이야? 제 딸 만나세요? 어 이게 아버지야? 네, 네, 네. 야 여기 아유 예. 형 결혼 좀 하자. 예 예. 아 형 아 네 딸이야? 네 박민서예요. 아, 얘기를 해야지. 예쁠 거죠? 됐네요, 됐어요. 아, 됐어요. 나 잡을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말이야, 일어난 김에. 아, 이거 한번 천장. 잡아. 이건. 아, 충분히 다 깼는데? 아, 잠깐만. 어떻게? 이기우 씨 기록 깨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도움 닿게 하셔도 돼요. 이만큼 들어가네, 이만큼. 나중에 화면 보세요. 어떻게 뛰신 건 좋았는데, 예. 어떻게요? 표정 어떤지 못 봤죠? 표정이 이만큼 들어가네. 어떻게 뛰신 건 좋았는데, 예. 어떻게요? 표정 어떤지 못 봤죠? 한번 점프 한 번에 볼까요? 우리 권영 씨가 또 점프력이 대단하니까. 권영 씨가 또 스트레칭이 그렇게 또 특기래요. 어떻게 찢어야 제일 잘 나오죠? 쭉 찢는 거. 어떻게가 어디 쭉 찢으면 돼? 옆으로도 돼요. 옆으로도 돼요. 옆으로도 돼요. 옆에 뭐 서 있는 거죠? 와.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와. 유진강 씨, 같이 공연하시다 보면 넌 젊어가지고 조금 서운하지 않으세요? 젊어요. 민서가 너무 어려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배운기 살고 너무 안 돼요. 김정우 씨가 평소에 연습을 좀 특이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K1처럼 무슨 연습을 하신다고? 나의 진짜 연습 때문에. 공연 때 계속 뛰면서 노래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건 사실 황영조 선수도 헉헉거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런닝머신 해봐 소용이 없고 예. 연습을 이제 6시간 하면 그중에 4시간 뛰면서 아 일부러 그 연습을 그렇게 뛰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공연 때 하는 거를 한 4배로 빨리 돌렸어요. 아~ 그리고 공연 때 4분의 1로 줄이면 편안하게 돌려요. 머리 주머니 차고 달리기 아, 그런 거래요. 어.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아니, 그저 김정은 씨가 하신 그 연습, 그 한번 직접 이 자리에서. 자, 음악 좀 더 크게 주세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아, 이렇게 줘. 내 품에서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준 게 네,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놔. 우리도 나는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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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차는 척 해야 돼요. 와, 연습하시는데 에너지가.